설복. 복은 무엇이다? 예? 네? 복은 무엇이다? 예. 네. 복은 생명이다. 복은 무조건적 복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복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그 다음에 요거 한 절만 보고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라? 사라 애기 못 낳는 불임증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무엇을 줘야 돼요? 복을 줘서 복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못했던 이유도 다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네. 하나님이 복을 줬어. 생명을 줬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많은 나라 백성들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복을 주면 번식하지 생식하지 못하던 것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면역력도 어떻게 강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복을 뭐라 그런다? Bless. Bless 또는 blessing이라고 부른다. Bless. 복을 받았다는 말은 뭐라 부른다? Blessed. 네. 자, 이제 바로 팔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건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 받고 싶어? 심령이 가난해봐. 그러면 복 받지.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다 보고 어떻게? 홍균이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복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복을 준다.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게 돼. 복 받고 싶어? 어떻게 해라? 애통해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애통하면 복 죽겠다. 뭐를, 왜 애통을 하는데?
그 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하면 하나님 복 준다라고 오해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면 복을 준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하실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겠다? 대충?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거 욕심이 어떻게? 없는 사람. 뭐 마음을 비운 사람. 미 되면 하나님이 검사를 해보고 복제가 되겠네. 얘는 욕심이 없네. 우리들의 조건적인 생각에는 그럴듯해요. 네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마음 못 비우는 사람은 복 못 받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비웠나 욕심을 다 없앴냐 하나님이 다 보고 얘는 욕심을 다 비웠구나 복줘야지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해야지 이런 해석은 99%의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즉,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조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웠는지 욕심을 비웠는지 그거 검사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욕심쟁이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면 그것이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줬고 그래서 내가 사망에 거하다가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그것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속에 드디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 속에 복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바꿔봐야 된다? 복부터 바꿔봐야 된다. 구원부터 바꿔봐야 된다. 생명부터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Blessed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어 성경에는 자, 뭐라고요? Blessed. 아, 복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어떻게? 심령이 poor, 가난하다. 복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욕심을 벅버리고 마음을 비워야만 복을 주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 좋은 복음, good news, 이런 놈인데 내가 나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때 감사가 넘치게 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그 구원, 그 생명이 돈보다 더 뭐요? 중요해 안해? 중요해 안해? 내 명예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돈과 명예에 대한 뭐예요? 욕심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구절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유수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 속에 아직도 뭐예요?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는 말 안 들으면 천벌을 내립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역을 해놨다. 이 말이죠. 조건적으로. 네. 영어 성경만 가봐도 바로 번역해놨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보면, 그 심령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를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여기도 좀 문제예요. 복을 받은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 영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깊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조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이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을 뭐를 느낀다고요? 내가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아, 누가 아주 고약한 짓을, 그 자식이 그랬대? 그런 새끼는 잡아 넣어야 돼. 누가 의로워? 내가 너무 의로워. 그래서 나보다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을 보면 저런 새끼들은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가 없어?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어떻게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벌 줘야 되고 집어넣어야 돼. 감옥에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이상구 박사도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데, 아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화가 나가 안 나. 그래서, 참, 아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날라고 그러지? 여러분, 저기 보면, 여기 의자 있죠? 그렇죠? 제 의자, 앉는 의자가 하도 고물이 돼가지고, 삐끄덕거리고, 또, 뭐가 좀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서 보니까 의자가 좀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자가 삐뚤진 것 같다고, 뭐,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보고, 괜찮아, 이거 뭐, 적당히 해서. 쓰면 된대요. 그랬더니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설명하고 해봐도 실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해, 심령이 성령이 가난해, 영이 가난하다는 것 한 사람이다, 그렇지? 그런데 성령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느껴? 성령이 이 속에 뭐예요?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테 화내봐야, 말다툼 해봐야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네, 이제 속으로 또 기도하고, 아, 그저 내가 느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 나는 아직도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근데 어저께 갑자기 어저께인가 우리 이명일 선생하고 박 선생이 문을 뚝뚝뚝 두려 저기 있는 하얀 의자하고 똑같은 의자를 조립을 이제 해가지고 박사님 의자 가져왔습니다. 아니, 의자를 살려면, 남편하고, 여보,
당신은 어떤 게 좋아? 그 텔레비에 나오는 뭐예요? 예? 네? 예, 인터넷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예? 네? 예, 네, 홈쇼핑. 거기서 보고 골랐다 이거야. 속에서 이런 게. 왜 모든 것이 다 네 마음대로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제가 근데 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그거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 이만한 일 가지고 뭘 화를 안 내야 될 사람 같은데, 이상구 박사쯤 되면. 근데 이상구 박사도 뭐요?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성경 공부를 근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뭐요? 이게 이런 게 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보니까 의자가 그냥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도 나고 해서, 그 방 안에 넣어놓으면 그 비닐로 냄새, 그 새 비닐로 냄새 나잖아. 그래서 이제 밖에는 냄새 빠지라고. 그저께다, 그렇죠? 예, 어저께. 예. 그래서 이제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렇게.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마음에 조금씩 들어. 오늘 강의하러 나오면서 보니까 마음에 든다. 역시 마누라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 그 화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으면, 즉, 복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영이 부족한 사람인 줄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옳아 보이고 남들은 어떻게? 항상 틀려 보여. 뭔가 불만이 가지고 왜 저럴까? 자, 이제 이거를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복이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이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네. 너희는 복을 받았으니 너에게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즉 무조건적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너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야. 잘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안다면 너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지금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준 구원을
받아들인 자니까 천국은 너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그 순간에 내가 불쑥 화를 내버렸으면 또 우리 집 사람도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 자기는 자기 마음에 어떻게 쏙 들은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제일 좋은 거를 사주려고 주문해서 온 거 아니요? 그 마음을 저는 싹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다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앉을 의자니까 내가 골라야 되잖아. 옛날 같으면 그런 거요. 많이 싸웠다고. 그래도 이 이상구 박사가, 그런 이상구 박사가 복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하고, 야, 내가 그걸 화를 불쑥 내버렸다라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 이것도 반품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예? 그럼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럴게요? 그럼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사. 이래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저는 또 그것도 오버해가지고, 뭐예요? 그래, 당신은 이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빨리 반품해! 이래버리면, 뉴 스타트가 될까요? 네. 그러니, 이 부족한 이상구가 조금이라도 받은 그 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겠죠? 이래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을 마침내 뭐예요? 마침내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결과가 참 은혜로워지고 이제는 의자도 마음에 들어. 참, 그, 이 팔복 얘기하라고 의자가 온 모양이에요. 네. 자, 이렇게, 네?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절, 애통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애통은 왜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40년이 아니야, 38년이네. 40년간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아직도 뭐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애통이 나오겠죠? 그 애통이 나오는 자가 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때 아 내가 38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상구야, 너무 애통해하지 마. 응? 나는 네가 그래도
이렇게 뉴스타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한다고 나를 증거하는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 준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맙다. 예. 네. 그래. 네가 부족하지 아직도. 애통이 나오지. 괜찮아. 천국은 뭐요? 너 거야. 내가 이미 다 해놨잖아. 이래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애통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다. 만약 이 이상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거 마태복음 5장 4절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식아 38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며 근데 인마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좀 더 잘해야 천국 보내줘.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밖에 신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 자, 그래서 이 말이 복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복이고 이거는 첫 번째 복이고 이 복은 뭐예요? 세 번째 복.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팔복에 나오는 복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무조건적 사랑. 예.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자가 블레스드 복 받은 자들이.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 놓은 걸 그대로 하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복 받은 자들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된다. 왜? 왜 온유한 자가 돼? 그 이상구 박사도 조금은 온유해졌잖아.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도 내가 실수를 해도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집 사람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거 제 마음이라. 그러니까 자연히 소리를 치지 않게 되고 말도 어떻게 순하게 한대.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되면 뭐라? 불혹이라. 불혹.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된다. 하늘의 뜻. 천명. 하늘의 명령. 그 말은 하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60이 되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순이 된다. 귀가 뭐예요? 순해진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나는 그거를 어떻게 순하게 듣는 사람이 된다. 야, 근데 난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귀가 조금 뭐요? 순해질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보고 뭐라 그렇다고 그런다고요? 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냐, 상구야. 조건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부족해도 천국은 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자 복을 받으면 아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아 영이 가난한 것 그 자체를 애통하게 돼.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 지잘났다고 소리치던 그것이 지나가면서 말을 순하게 듣고 또 말도 어떻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되어 간다 이 말이야. 복을 받으면 온유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참. 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를 온유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온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이 온 땅을 어떻게 유업으로 유업 상속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 뭐 천국이 저희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자. 복을 받은 자들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렇죠?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이 선한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버렸다. 너 말은 뭘 버렸다고 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를 드디어 어떻게? 아니 하나님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 조건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포기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버렸다. 그러면 왜?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조건적인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아서 산자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가봐야 결판이 나.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는 벗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다. 라는 그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는 파손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사람이 된다. 아이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뭔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의. 의는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말로 옳음. 옳음. 네. 누구의 옳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옳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인간의 의는 뭐예요? 인간이, 인간에게는 뭐가 옳아요? 조건적인 게 옳다니까. 그렇죠? 아니, 나쁜 짓 하면 벌 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잘 따져봐서, 끝까지 가봐서, 이 자식은 천국 까미냐 아니냐 따져보고, 결정한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옳잖아.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뭐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나면 그래서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너무 좋겠죠. 즉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그걸 좀 더 받고 싶고 좀 더 받고 싶고 좀 더 받고 좀 더 받고 싶고 좀 더 받고 싶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에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의에 뭐예요? 갈채 목마른 사람이 된다. 아시겠죠? 자연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마음 속에 진짜 자리를 잡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고, 야, 또 어디에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냐는 것을 뭐예요? 더 찾아보고 싶고, 아, 여기도 있네.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옛날에는 전혀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말라 가지고 찾아보게 된다겠죠.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크,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유전자가 켜지면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영이 가난하구나, 애통하구나, 아, 내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졌구나, 아,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나가 아니고 어떻게 변해가는 나, 약간의 온유함이 깃드는 내가 되어가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을 받으면 온유하게 변한다. 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더 뭐예요?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된다. 결국 이거는 여기가 네 번째 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어떻게 많이 받아가면서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변화의 과정, 영적 성숙의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발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갖다가 여덟 가지 복이다 하면 그거는 참 슬픈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았어. 너희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자꾸 주셔서 더 깊이 더 넓게 어떻게 깨달으면 너희들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그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숙하고 그래서 그 결과 너희들은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네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일복입니다. 아시겠죠? 한복.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해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직도 가난하며 그 가난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아,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하게 변화되어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더 맛보고 싶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점점 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